안녕. 오랜만이야. 네, 하나, 둘, 셋. 오랜만 하면서 하려니.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오랜만이지. 자, 여러분 이제 할게요. 오랜만이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경입니다. 진짜 진짜 오랜만이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그죠? 자, 라라 리뷰 교토기 채경이가 돌아왔습니다. 예. 네. 2020년에는 더욱 쉽고 재미있게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라이브 전에 또 주제 관련 질문들을 받았잖아요. 근데 질문 수준이 아주 그냥 더 높아졌습니다. 2020년 되니까 질문 수준들이 더 높아졌어요. 자, 재미있는 질문부터 뼈 때리는 질문들까지 아주 아주 많았는데요. 저희가 궁금증 오늘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 염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아, 어우, 진소리. 나 초대 좀 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언니가 신난 나머지 너 늦었다. 자, 그럼 진소리를 초대해 볼게요. 자. 헤이. 아니 혼자 뭐 하는 거야? 초대하라고 댓글을 몇 번 쓴 거야, 내가 지금. 아, 미안해. 2020년도 우리 첫 라라리브잖아. 신이 나겠니 안 나겠니? 신이 나겠지만 나도 빨리 초대를 해줬어야지. 어, 미안해. 괜찮아.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솔입니다. 찐 성인 때, 찐 스무 살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진솔 스무 살. 아, 진솔이가 스무 살이 됐네요. 스무 살이 되고 에너지가 아주 아주 그냥 더 넘쳐가지고 제가 부담돼서 죽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아니, 쉬는 동안 뭐 하셨어요, 우리 진돌씨? 아, 쉬는 동안요. 저는 일단은 제가 떠오르는 그런 라이징 스타, 뷰티 아이콘의 라이징 스타라고 저를 좀 소개하고 싶고요. 좋은 자료를, 좋은 리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뷰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증거자료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아, 정말요? 주시죠! 주시죠. 아, 제가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왜 내 영상밖에 없지? 알겠다. 어우, 열심히 했어, 정말. 와, 너 집에서 혼자 저러고 있냐? 어, 맨날 저래. 쉬는 동안 자아성찰. 자아성찰 했고요, 네. 깨끗한 도화지 같은 팔. 네. 팔에다가 발색 연습을 누가 솔직히 이렇게 합니까? 발색 연습 한 거야, 혼자? 완전 했죠, 완전. 어, 좀 늘었는데, 진솔아? 어, 좀 늘었어요. 저 진짜 늘었어요. 너 진짜 못했잖아, 발색. 어, 나는 그냥 발색이 뭐야? 그냥 찍 한번 굽고 말았잖아. 나도 맨날 이렇게 하다가 알지. 여기 이렇게 해서 옷에 묻히는 거. 아, 맞아. 언니 맨날 혼났잖아. 줘봐. 어. 근데, 아, 잘하긴 잘한다. 좀 늘었다. 그치? 근데 좀 이렇게 했을 때 여기로 너무 쏠리는 경향이 있어. 다시 연습해. 그건 내 팔 모양이 흰 거야. 내 팔인 거. 왜 우리 엄마가 나와준 내 팔을 모욕해? 무슨 소리야. 뭐 하는 짓이야? 아, 어쨌든 제가 지금 한창 물이 올랐거든요. 뷰티에 네.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을 20살이라고요. 지금 그쵸? 뷰티력이 어우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라라 리뷰에서 다 이제 쏟아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요즘 각오가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 아, 당연하죠. 지켜보겠어요. 네, 좋아요. 기대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뛰는 이진솔 위에 나는 뒷채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뭘 그럼 또?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 와, 누구세요? 아침에 찍은 거예요?
무슨 소리야? 뮤비 촬영 현장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아니었어? 그때 아침이지. 우리 새벽에 나왔으니까. 부었어, 부었어. 무슨 질문을 또 저렇게 받았대? 내가 저거 진짜 질문 받은 거 내가 손으로 다 적어가지고 까먹을까 봐 가지고 간 거야. 알려줄까? 와. 정말 대단하지 않니? 열정이 저렇게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어? 메이크업 받을 때 너무 입이 산만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언니 방해하지 마. 메이크업 해주는 언니. 왜 이렇게 저기 열심히 그럼 움직여? 어? 그러면은 막 우리 팬들이 보내준 막 질문들 그러면은 답하지 말까요? 저거 다 하고 하면 되죠? 하면서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면서 하는 거죠. 피부 베이스를 깐다. 첫 번째, 피부 베이스를 깐다. 수분 라텍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들기면 코팅. 코팅이 돼서 번지지가 않는 거야, 땀이 나도. 근데 내가 혼자 하면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더 이제 알려주는 거지, 메이크업 꿀팁에 대해서. 네가 아니? 몰랐다, 왜? 너 우리 영상 3분밖에 안 되더라. 언니는 몇 분이었는데? 뭐한 6분인가 7분인가 했던 것 잘나셨어. 같은데. 열심히 좀 찍어. 열심히 했어, 나도. 저거 뷰러를 더 여기 그 속눈썹을 더 컬링을 있게 올리려면 저 부분 속눈썹 집게 있잖아, 뷰러. 그거에 그 고무 막에 있는 쪽에다가 불을 붙이지 말고 그 위에 쇠대 있지. 쇠대 있는 부분에다가 불을 지펴서 찝으면 더 이렇게 인형같이 촥 올라갑니다. 나 맨날 고무마개에다 불 붙였는데. 잘못된 방식, 잘못된 방식. 오늘 하나 배웠어. 고마워. 그래, 아니야. 말이 많네, 내가 되게. 소리가 여러분, 소리가 잘안 들리시지만 본방으로 보시면 소리를 다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본방 사수를 하라는 말입니다. 얼굴 좀 완성되고 찍을 걸 그랬다, 야. 저 무슨 아니야, 일이야, 저. 예뻐. 거짓말하지 마, 너 아까. 어머, 저 얼굴이 저게 뭐야, 너가 그랬잖아.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까 부었다 그랬다. 그랬지. 부어서 귀엽단 뜻이야. 고마워. 자, 여러분, 너무 영상이 길어서 나머지는 그 본방으로 보십시오. 저는 그 영상은 제가 지금 끄고 저희 리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없어졌어. 눌렀는데 그 밑에 사진이 안 없어지네? 사진 눌렀어? 모양 한번 더 눌러. 아, 눌렀다니까? 그럼 나는 해결 못 해주지. 그냥 그럼 나는 해결 못 해주지. 그냥 할게. 거긴 괜찮아요? 아, 그럼 괜찮아. 자, 이렇게 제 영상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뭐 자, 아니, 열심히 근데, 뭐야? 하셨네요, 좀. 아, 열심히 네. 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는 피부도 하나의 약간 스펙이 된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한 피부를 가지려면 내면부터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리뷰 주제를 이너 뷰티로 정했습니다. 이너 뷰티. 이너뷰티. 네. 좀 생소한 말이에요, 저에게는. 생소하다고요? 네. 이너 뷰티가 살짝 이게 건강이나 요런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왜 생소하냐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너 뷰티를 챙기려면은 돈이며 무슨 맞아, 맞아. 시간이며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절대 안 챙겨 먹었을 거라고요. 제가 그랬었다고요. 맞아. 근데 또 올해의 트렌드가 바로 편리미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편리성이 중요한 시대에 귀차니즘 돋는 제품은 이제 노노노노노노입니다.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리뷰템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기다려. 잠깐만. 바로 짠 이겁니다. 자, 엄청 핑크핑크하죠? 오늘 제 의상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엄청 핑크핑크하죠? 오늘 제 의상과 맞진 않지만 핑크핑크해요. 자, 그럼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 딱 먹고 리뷰를 시작합시다. 좋아요. 자, 엄청 방구처럼 귀엽다. 먹어봐라. 야, 우리 짠하자, 짠. 하나, 둘, 오케이. 셋. 리뷰, 2020년 라라 리뷰를 위하여 파이팅! 아, 진짜 안 맞아. 레몬 맛 나, 레몬. 그치? 콜라겐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콜라겐하면 좀 느끼할 것 같잖아. 거부감이 좀 들었는데 맞아. 상큼한 레몬 맛이네. 괜찮네?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게 하루에 한 개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또 먹고 싶은 게좀 단점이네, 그치? 자, 젤리 같아요, 맛이. 그러면 콜라겐을 채웠으니 저부터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양맛은 안 나요. 레몬 맛이 납니다, 여러분. 레몬. 저 뭐가 그렇게 시작할게요. 커? 뷰너드 시간은 뷰티에 관련된 이론 및 꿀팁들을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랑 정말 잘 어울리지 않니? 왜? 이상해서.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 하는 도대체 뭘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야? 뭐 언니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저 같은 이렇게 초보나 어린이 뭐 뷰린이들도 하면은 할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뷰티, 너도 할수 있어. 민망하지? 근데 많은 이너 뷰티 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핑크빛 콜라겐 앰플로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럼요. 잠깐만 기다려. 짜라라라라. 자, 제가 이렇게 판넬을 준비했는데, 판넬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몸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영양소가 단백질이잖아요. 그중 30%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콜라겐이 20대 이후부터는 체내에서 합성하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콜라겐이 더 많다는 사실 아셨나요, 진솔 씨? 아니요, 모르셨죠? 듣도 못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판넬을 한번 보시면요. 20대의 콜라겐이 이렇게 100%라고 하면, 이렇게 100%라고 하면, 20대부터 매년 1%씩 콜라겐이 감소하게 된다고 해요. 이진솔, 너도 이제 노화 시작이라고. 아니야, 알겠어? 난 아직 아니야. 너도 감소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럼 40대의 콜라겐의 함유량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40대. 1년에 1%라고 했으니까 20%가 줄었겠네. 20%? 네. 너가 이래서 진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자, 40대부터는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해서 이 네. 체내 콜라겐이 20대의 절반으로 어머. 이렇게 절반으로 수준으로 뚝 절반의 수준으로 딱 떨어져요, 이렇게. 어때? 무섭지? 무서워. 자, 그 이후 폐경 5년 안에 콜라겐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니, 80대는 말해 뭐해요? 자, 볼게요. 거의 없는 거 아니야? 80대. 발목에만 있어.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야. 이해가 쏙쏙 되기는 하네요. 좀 무섭다. 그치? 그러니까 너 관리를 해야 돼. 이게 피부 미용은 물론이고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콜라겐을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콜라겐
콜라겐 이너 뷰티템을 추천하는 이유야. 그러면 시중에 파는 거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너 애기 같은 질문만 할래? 저는 애기예요, 정말 그런 무식한 질문은 아무리 비린이어도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진솔아. 구입 전에 꼭 체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콜라겐의 함유량. 둘째, 콜라겐 분자의 크기를 체크를 해야 돼. 모든 걸 충족시키는 게 바로 이거야. 이게 뷰티 명가 C브랜드에서 만든 R 브랜드 제품인데 오늘부로 이너뷰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제품이지. 근데 콜라겐의 권장 섭취량이 어떻게 되는데요? 피부 탄력을 위해서는 하루에 1에서 5g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이 안에 PC콜라겐 하루 권장량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이거 하나만 먹으면 끝, 딱 끝. 근데 제 머릿속에 번쩍 든 생각인데 돼지 껍데기를 먹으러 가도 되겠다. 동물성 콜라겐은요, 체내 흡수율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모르셨어요? 전 여태까지 돼지 껍데기가 콜라겐인 줄 알고 그렇게 먹었다고요. 다 어디로 간 건데요? 어디로 가긴요. 다 당신 그 살로 간 거죠. 그 몸으로. 다 거기 있다고. 아니, 근데 왜 도대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왜냐고요? 잠깐만 기다려.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 같아. 잠깐만. 자, 언니가 뭐 하나 알려줄게요. 자. 네. 체내에 흡수 가능한 콜라겐의 분자 크기는 너무 작아서 이제 돼지 껍데기 같은 동물성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커. 되게 커서 체내에 흡수가 잘안 돼요. 반면에 PC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작아서 동물성 콜라겐보다 흡수율이 무려 80%나 높아. 좀더 쉽게 설명해 줄수 없어? 그럴 줄 알고 언니가 또 준비한 게 있지.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하루 종일 기다려, 하루 종일 기다려. 자. 무항장구를 들고 들어와? 잠깐만 아, 기다려봐. 피부. 준비한 게 있는데, 짜라란, 피부. 피부라고 써 피부. 있죠? 자, 이 네. 세반을 피부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밤을 분자량이 큰 동물성 콜라겐이라고 치고, 세반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걸러지지요? 자, 부어볼게요. 전혀 걸러지지 않지?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분자량이 커서 밑으로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내에도 흡수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이게. 반면에 기장을 분자량이 작은 PC 콜라겐이라고 했을 때 뭐야? 한번 부어볼게요. 저거 좁쌀? 우와, 막 떨어진다, 떨어진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자, 이렇게 분자량이 작아야 체내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콜라겐을 선택할 때는 이 분자량의 크기를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오, 완전히 아이 가리. 콜라겐 선택할 때는 무조건, 무조건 함유량과 분자 크기를 꼭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라라 리뷰는요, 검증에 검증을 끝내고 최고의 리뷰템을 추천하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다 잘것 같아요. 왜 자꾸 하는 거야? 300달톤의 네네네.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흡수율을 최고로 높이고 피부 미용에 필요한 5000mg의 콜라겐이 함유돼 있어서 편리미엄 트렌드에 딱 맞는 콜라겐을 고르는 새로운 기준을 만든 제품입니다. 언니의 뷰너두, 오늘 완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더욱더 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셔서 오셨네요. 아, 그럼요.
네, 이렇게 체경의 퓨너두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뷰티, 너도 할수 있어. 네, 뭐 언니가 뷰티 이론을 쉽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하기 쉽죠? 그치만 제가 누굽니까? 의심 많고 욕심 많고 의욕 넘치는 스무 살. 스무 살! 잊은 살 아닙니까? 나도 앞으로 25살. 저는 근데요. 앞으로 저는 리뷰템을 누구보다 깐깐하고 재미있는 실험으로 증명을 하려고 해요. 일명 네. 진소리의 진상 실험. 잠시만요. 진솔 실험? 또 잠깐만. 어디가? 아니,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건 아주 올해도 그냥 똑같네요. 한결같이 아, 정말. 여자 사람이. 오나라 오나라 아주 진소리의 진상을 받으시옵소서. 그냥 네가 진상 아니야, 지금? 아, 너 무슨 진상이다, 소리? 너 진상, 진상. 무슨 소리? 소녀 이진솔. 누구보다 깐깐하고 재미있게 리뷰템을 실험해드린다, 요겁니다! 낭자, 그래서 어떤 실험을 준비하셨소? 이 리뷰템이 편리미엄에 얼마나 적합한지, 얼마나 적합한 제품인지 실험하겠사옵니다. 일명 편리성 실험 원수! 아, 어떻게 보여줄지 좀 궁금하네. 좀 기대가 되네, 또. 네, 지금 한번 네.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바가지를 들고 왔어요, 뭐야, 그게 다? 제가. 자, 어디서 훔쳐온 거 아니지?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 작은 병 안에 어떤 네. 성분들이 들어있냐면요. 먼저, PC 콜라겐. 자, PC 콜라겐, 네. 비타민 B6, B6, 자일리톨, 엘리톨,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석류농축액, 농축액, N-아세틸글루코사민, 어쩌고저쩌고, 비타민C, 비타민 C. 알로에 베라 분말 등등등등이 들어있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네. 아니, 이게 진짜 고심했다가 만들어졌다고 느낀 게 하나하나가 다 피부에 필요한 콜라겐뿐만 아니라 히알루론산, 비타민C 등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원료들이 다 들어있어. 맞아요.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너를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니? 음치예요? 아니에요. 역시 뷰티, 어머. 역시 뷰티 명가 C 브랜드에서 만든 R 브랜드라 믿음이 가고 오늘부로 이너뷰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버리네요. 자, 지금부터 외출 시 리뷰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부피 및 중량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출 시에 먹는다고 가정하고 이한 병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에코백이 하나 있고요. 제가 네. 챙겨보도록 할게요. 에코백. 자, 일단은 뭐 아까 말했던 비타민C, 넣고, 자일리톨 넣고, 아세틸글루코사민 넣고, 히알루론산 넣고, 비타민 B6 넣고, 네. 알로에베라 넣고, 오. PC 콜라겐 넣고, 너무 맛있는 많아. 석류즙 넣고, 벌써 이만큼이에요. 저 안에 있는 성분들을 다 가져온 것도 아닌데, 이만큼이라고요. 아니, 근데 거기에 있는 거다 삼키려면 물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알약 못 먹는 분들은 약한 개에 한 번씩 먹잖아. 내가 그러거든.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는 언니처럼 못 먹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 저는 계시니까. 잘 먹는다고요. 너 그런 사람들 무시하니?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가 잘 먹는데? 그런 저는 사람들 잘 무시. 먹기 때문에. 땅. 아, 알았어.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못 먹는데? 아니, 못 그래서. 먹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 생수 막 2리터짜리 이만한 거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 거기다 넣어서.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짜증나. 잘 먹기 때문에,
500ml 물 한 개만 챙기고 중량을 네.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도록 할게요. 와. 자, 이게 그 저울이고요. 네. 펴주고 가방 끈에 이렇게 걸고 우와. 신기해. 2kg가 넘게 나왔습니다. 와. 근데 여기에 저희가 에코백에 가방 안에 이것만 들고 다닙니까? 지갑도 들고 그치, 다니고 파우치도 들고 다니고 그러면 조끼 3kg는 넘을 거라고요. 맞아. 근데 진짜 많이 들고 다니니까. 아니 근데 저걸 아침에 다 챙겨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봐. 나는 나 못 먹어. 나 벌써 나는 못할 것 같아. 나 안 먹어. 그렇지만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잠깐만. 정신 사나워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이 리뷰템은 가방에 그냥 손 넣으면 끝이에요. 그치. 마이크로백이 유행이잖아요. 거기도 맞아. 쏙 들어가겠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 근데 솔직히 이거 한 병에 중량 재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치. 항상 넣고 그래도 뭐 넣어도 되겠다.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숯돌처럼 가볍지만은 얼마 나옵니까? 놀랍습니다. 0.09kg. 진짜? 보이시죠? 0.09kg. 그러네. 대박이다. 보세요. 무거워. 6분이라면 야, 딱 어떤 봐도... 걸 가지고 다니실 것 같나요? 다르다. 아니, 하나씩 넣어서 약통에 넣어 다닌다고 해도 시간이랑 돈이 너무 많이 들겠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리미엄 시대 안성맞춤이란 결론으로 진솔이의 진상실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질문 받았었잖아요. Q&A. 네네. 그걸 한번 해봐야죠. 혼자 받으셨잖아요. 질문 저 빼고. 아니에요. 혼자 안 받았어요. 한번 내봅시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근데 어떻게 해? 너 할 줄 아냐? 아 여기 있다. 모르냐? 일단 네. 어머. 재밌지 않죠? 정말 사실적인 질문을 하나 올라왔습니다. 세경 언니 예뻐요. 이런 거 읽을 거죠? 뭘 먹고 그리 예쁘냐? 잠깐만요. 나 왜 가려? 그래. 나 가려지잖아. 좀 치워봐. 이거 어떻게 치우는 거야? 아니, 치워보라고요. 뭘 먹고 그리 예쁘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 점심에는 내가. 햄버거 먹고요. 저기요! 저녁은 게장에다 밥을 비벼먹을 생각이. 아니 알겠는데요. 이거 질문 스티커를 좀 여기 가운데를 좀 이렇게 해보라고. 미안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딱 세 개만 보자. 이진솔 생각해서 질문 보여주고 끄고 반복하면서 내가 할게. 그래. 자 질문 하나 또 볼게요. 네. 잠깐만. 이거 하나 볼게요. PC 콜라겐 비리다는데 괜춘? 이렇게 괜춘? 올려주셨는데 자 PC 콜라겐 캡슐을 먹은 적 있는데 네. 진짜 비린내가 올라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안 먹었는데 얘는 비린맛이 1도 없어요. 맞아. 그래서 말 안 하면 전혀 모를 정도입니다. 맞아요. 약간 되게 상큼한 맛 나요. 레몬이랑 석류 맛 같은 거 나지? 맞아요. 젤리 같지 않아요, 되게? 마시는 맞아. 젤리 약간 그런 느낌? 되게 그냥 음료수 같아서 그냥 편안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질문 한 번 더 볼게요.
앰플만 자세히 표현해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상큼한 레몬 맛인데 너무 맛있어서 더 맞아. 먹고 싶어. 계속 먹고 싶어. 그치? 맞아, 맞아. 그리고 약간 되게 엄청 달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설탕이 들어가 있나 했는데 놀랍게도 무설탕 무가당이랍니다. 신기해. 어떻게 근데 설탕 안 넣고 이렇게 하지?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더 건강에 좋은 것 같아. 자, 또 다른 질문 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정말 이너뷰티와는 어울리지 않은 질문 또 있어요. 뭔데요? 주말은 어땠니? 아, 주말은 어땠니? 네. 주말. 요즘에 밖에 나갈 수가 있나요? 맞아요. 요즘에 저는 집에서 안 나가서 집에서 혼자 맛있는 걸 진짜 많이 해 먹어요. 뭐 하세요, 집에서? 저는 TV만 봐요. 저는 요리도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즉석식품 돌려 먹고 TV만 봐요. 전 요즘에 거의 잠금이에요, 잠금이. 아, 진짜요? 좋겠다. 네. 놀러 오세요. 집도 가까운데. 아, 갈 거예요. 안 올 거잖아요. 아, 갈 거예요. 갈게요. 자, 또 봐야 되나? 아, 진솔 씨. 네. 이거는 제 질문인데. 네. 자, 이너뷰티를 위해서 나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거 있어요? 이너뷰티를 위해서 저는 항상 정신을 맑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일단 좋은 생각들을 좀 해요. 왜냐면 나쁜 생각들을 하면은 막 얼굴도 구겨지고 주름 생길 것 같아가지고 좀 좋은 생각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는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아니 좋은 생각을 안 하세요? 항상 얼굴이 구겨져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저 항상 옷을 좋은 생각하려고 노력해가지고 아, 정말요? 입으면 너무 웃어서 눈가에 주름이 질 것 같아서 그게 고민인데요? 아니 맨날 얼굴을 아 이러고 계시던데? 아니에요. 누구를 무슨 괴팡 마녀로 아나.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아니에요. 저 요새 깔깔 마녀예요, 언니. 미안해요. 저는 약간 그 정도로 이너뷰티를 하고 있죠. 그렇구나. 네. 아, 되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못 들은. 제 이너뷰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원래 제가 영양제 안 챙겨 먹는 1인으로 되게 유명하셨던 거 아시죠? 어,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제가 지금 챙겨 먹은 지 한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확 든 거야. 네네. 그래서 그, 저 거식이 뭐야? 그, 이제 뭐. 얼마 전에 뮤비 촬영장에서도 보셨다시피 아, 막 이만큼 들고 다니라 하더라고? 제가 이만한 파우치에 들고 왔잖아요. 네. 전 진짜 영양제를 지금 한 6개, 7개 정도 먹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붓기랑 이런 것 때문에 호박즙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해독 주스도 챙겨 먹고 오, 대단하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좋아요. 어머, 이게 뭘까? 스티커. 예스. 진짜 좋아요. 강추. 최경희 템. 최경희의 뷰티템. 뷰티템. 열심히 챙겨 먹을 거야, 나도. 진짜 챙겨 먹어.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리뷰를 하니까 어땠어? 일단은 저는 쉬는 동안 조금 뷰티력을 좀 높여서 왔잖아요, 요만큼. 그런 바이브가 있어가지고 리뷰가 조금 더 수월하고 자신이 있어진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일진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몇백 분의 분들도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몇만 명의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느끼셨을 거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나도 원래 빗독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또 2020년도를 맞이해서 더 똑똑해지는 체경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아니 파인애플 우리 여러분, 우리 파인애플 여러분 우리 곧 컴백이니까 우리 개피와 함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콜라겐 앰플로 오늘부터 쉽고 건강하게 아름다워져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마음을.